노래로 승부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만큼 잘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잘하죠, 우리 동생. 아, 어지간히 잘해서는. 그러면 이댁에서는 세쌍둥이 중에 누가? 아니면 엄마, 아빠 중에 누가 혹시 편지 싸우신 분 계십니까? 네. 아버지가? 제가. 아이들 키우라 고생 많은 애엄마한테. 박수 보내주세요.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지연 엄마, 편지를 쓰려고 지난 날들을 생각해봤어. 돌아보면 평범하지도 순탄하지도 않았던 삶이었던 것 같다. 무뚝뚝하고 다정다감하지도 않은 나를 믿고 묵묵히 참고 견뎌준 당신 많이 미안했다. 하나하나 키우느라고 힘들다는 요즘 세상에 새쌍둥이를 낳아 기른다는 엄청 힘든 살 앞에서도 싫은 소리 한번 없이 묵묵히 견뎌내주고 밝고 건강하게 그리고 이제는 당당하게 키워준 당신 고생 많았고 고맙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기쁨도 3배일 거라는 남들 말이 언제일까 아득히 먼일 같았는데 이제 아들들이 나를 웃게 만들고 가슴 찡하게 하는 걸 보니 이것이 기쁨이고 행복인가 생각된다. 오늘이 있게끔 열심히 살아준 당신 최인선 사랑한다.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어머니 눈시울이 또 붉어지시네요. 네. 아니, 뭐 들어가셨어요? 어머니가 우시는 건 그런데 저는 어머니 뒤 좀 돌아보세요. 딸이 엄마보다 더 펑펑 울고 있어요. 왜냐면요. 네. 딸한테 편지를 안 썼기 때문에. 지원 씨, 지금 마음은 어때요? 지원 씨 마음은? 어떻게? 아, 처음 들었어요.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엄마 거? 엄마한테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게.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요? 너무 기뻐서. 감동했어요? 네. 기쁨의 눈물. 아, 네. 아. 아니, 그 뭐지? 이제. 아니 그 뭐지 아 지금 아 저희 엄마가 그 아빠가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 지금까지. 근데 끝에 사랑한다라고 막 아버님 오늘을 시작으로 이제 자주 해주세요. 네.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뭐, 그죠? 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알겠어. 아이 사랑한다고요. 노래하는 새쌍둥이 댁은 앞으로 어떻게 우리 딸들이 컸으면 좋겠어? 짧게 한 말씀. 아 예, 계속 지금처럼 이렇게 노래로 계속 이 노래의 끈을 놓지 않고 예, 끝까지 성인이 돼서도 함께하는 새쌍둥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 고창 새쌍둥이 가족도 지금처럼 사랑하시고 서로 우애 좋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가족이 큰 박수 보내주세요.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티거다 친구당으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또 5분을 추첨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번호, 네, 예. 5분께는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4인당 화장품에서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요. 금성 출판사 프로넷 공방에서 백화점 상품권. 마산 명산 몽고관장에서 백화점 상품권. 장수 돌침대에서 백화점 상품권. 친환경 도자기 젠에서 백화점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아침마당 화요일 신가족 탐구 여러분의 가족을 모시겠습니다. 아침마당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또 가족 사진 함께 찍어드려야죠. 네, 내일은 저희가 전국 이야기 대회 내 말 좀 들어봐로 찾아뵙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다.